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섹터톡,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제일 핫 이슈가 이번 주에 있는 그 FOMC 회의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섹터톡 시간에서 좀 깊게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5월 4일 날 알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시간으로는 3일 4일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5일. 그렇죠. 예, 5일 날 새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을요. 네. 그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50bp는 당연한 것 같고, 네. 그렇죠? 근데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는데 75bp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연준이 올해 물가 통제를 해야 되는 책무가 상당히 강한 한 해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 수순은 사실 5월, 6월, 7월 50bp 이상 세 번 연속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물가 통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 싹을 없앤다는 얘기를 좀 하게 하는데 이제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5월, 6월, 7월 세 번 연속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6월달 75bp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 과거와 좀 많이 달라졌던 부분들은 사전에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FOMC 이전에도 25bp 금리를 올리겠다는 부분들을 분명 미리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월 FOMC 때 금리 올렸을 때 증시는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했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6월 빅스텝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연준의 어떤 의도들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5월 달 50bp 올리고 6월 달 75bp 올리는 수순을 결정한다고 하면 저는 연준이 빨리 물가 통제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베이비 스텝을 통해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좀 엿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5월 달에는 한 50bp 정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75bp 가능성보다는 50bp 정도 올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가 보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지금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제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 50bp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뭐 기준금리가 뭐 상단이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원래 연준이 올해 중립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를 했었죠? 기준금리 측면에서. 일단 2%대 중반 전후에서 네. 좀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 수준 자체가 중립금리에 네. 이미 기대치 자체가 많이 높아져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먼저 발빠르게 중립금리 수준까지 좀 빠르게 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시장의 상황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네. 그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올해는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게 시장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거는 당연히 증시 입장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되게 부정적인 건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근데 금리를 올리고 나면 사실 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장기적으로 높은다고 하면 사실 성장에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오히려 연준이 시장 눈치 보면서 금리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기보다는 차라리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 공격적으로 좀 긴축을 단행해서 한다고 하면 물가 통제는 사실 2분기를 피크로 해서 좀 통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4월 들어서 3월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3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와 비교를 해보면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지난 29일 발표된 또 미국의 3월 근원 PCE를 놓고 본다고 해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이게 예상치대로 전월치보다는 좀 낮게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물가라는 부분들은 일단 2분기 들어서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증가율 자체가 좀 낮아가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5월, 6월 달 빅스텝을 연준이 해주는 경로로 가게 된다고 하면 물가가 쉽게로 좀 빠르게 잡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리를 올리는 걸로 또 해석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강하게 올릴수록 시차를 두고 증시는 오히려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이제 해석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제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